중국과 대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삶과 죽음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큰 문제이지만 플레이어 중에 누구도 그것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오늘은 대만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배제하고 로이터의 기사를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투자에 적용하시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방향을 우리가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너무나도 큰 이슈이기 때문에 지나친 억측이나 지나친 소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얘기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워서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로이터의 기사를 기반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사는요, 작년 11월에 로이터에서 나왔던 심층 보고서 이 내용을 보면은 중국과 대만의 충돌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든 거냐라고 보면은 대만과 미국과 호주와 일본에 있는 12명의 군사 전략가 및 15명의 전현직 장교와 인터뷰를 통해서 그것에 기반해서 만든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책을 쓰신 이안 이스터님의 문구를 소개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고 삶과 죽음의 게임이 진행 중인데 야, 이 표현이 삶과 죽음의 게임이다 라고 했는데 이 플레이어 중에 누구도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만큼 복잡하다는 이야기죠. 저도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요. 중국이 대만에게 야, 우리 편하자, 우리 하나의 중국이잖아, 야, 일로 와서 얘기 좀 해 라고 얘기하는데 대만은 싫어, 안 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그림에 보시면 대만 사람들이 중국보다 미국에 오히려 더 호의적이다, 특히나 경제나 정치적인 부분에선 더 그렇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 마츠섬이라는 것을 봉쇄하는 것으로 첫 번째 시나리오가 시작되는데요. 이 마츠섬이라는 곳은 대만이 여기 있으면요, 이쪽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얼마나 작냐면 약 1.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본토에서 거리는 9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울릉도가 만 명이 조금 안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작은 섬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본토에서부터 거리가 9km라는 것은 대략 광화문에서 강남 정도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섬을 좀 확대해 보면요, 이게 마치섬의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봉쇄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봉쇄를 하면 대만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대만에서도 이렇게 군함과 전투기를 보내지만 중국의 압도적인 우위 때문에 여기 도달하기도 전에 전멸하고 만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를 봤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된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중국의 말을 듣고 그래 이야기 좀 해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하지 않고 마치섬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기 위해서 대만이 중국과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진먼섬을 봉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진먼섬이라는 곳은 아까 마치섬이 여기 있고요, 진먼섬은 여기 있는데요. 진먼섬은 14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종로구에 사는 분들이 14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토에서 거리는 6km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얘기했던 마치섬에 비해서도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섬에는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예고 없이 군사시설에 대해서 미사일 타격 등을 시작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경고 없이 진먼섬으로 미사일을 발포하고 이 지역에 공항이 있는데요, 경고 없이 미사일을 발포하고
확보하고 전투기, 폭격기, 방어진지로 돌진하는 그런 모습을 시나리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국제적인 항의가 거세질 수밖에 없고요. 대만에서도 대응하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시아에 더 많은 공군과 해군 및 지상군을 배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군이 이 지역으로 오기 전에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격추당할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세관 봉쇄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수품을 제외한 수출입을 불허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배를 이렇게 정박시키면서 수출이 못하도록 막는 거죠. 특히나 에너지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도 F-16 전투기를 포함해서 장거리 대함미사일, 탱크, 스마트 지뢰 등을 지원을 하고 일본군에서도 집중 상륙 훈련을 위해서 남부섬에 육해군을 배치하는 그런 긴장관계가 훨씬 더 고조되는 상황을 세 번째 시나리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완전히 봉쇄하면서 대만의 영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항공기나 배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만의 수출입이 본격적으로 막히면서 대만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만은 갑자기 세상과 단절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베이징은 대만이 통일에 대한 즉각적인 대화에 동의만 한다면 필수 보급품은 챙겨줄게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시나리오는 완전 봉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광범위한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필수 반도체와 핵심 기술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생기면서 주식시장은 아마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벌써 이 앞에 시나리오보다 훨씬 이전에 주식시장은 많이 영향을 받겠죠. 미국이 야 검역 풀어줘, 그러니까 중국은 아니야 전면 봉쇄해버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중국에서는 대만 해군 항복해라, 안 하면 공격한다 라고 하면서 대만 항구 인근에 해상 지뢰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그림에 보시면 대만과 전 세계를 잇는 주요 해적 케이블이 있는데 이걸 그냥 중국에서 절단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나리오부터는 그냥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까지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미사일 공격을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개입 및 확전 가능성이 커지게 될 거고요. 미사일과 전투기를 통해서 대만 본토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생각하지 말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 전방위적인 공격인데,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건 더 이상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직접 찾아보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김지훈 박사님의 지식플레이에서 나와 최근에 소개했던 영상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플로리다 하원 의원인 마이클 왈츠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중국이 북한군을 끌어들일 것인지 미국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대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한테 야 한국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이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시나리오가 아닌 것이 중국 입장에서도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만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한국에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야,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말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대신에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혹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너무 큰 문제여서 쉽게 일어나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들이 많아서 힘드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생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생존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